안녕하세요. 헬로우 리나의 서리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리나의 방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하는데요. 네, 여러분은 휴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? 뭐 비행기, 호텔, 그리고 저는 한 달 전부터 비키니 구입을 하거든요. 일단 간단하게 이제 휴가의 마음이 생기면 저는 복근 운동부터 해요. 저는 운동하는 여자니까요. 네, 여름 휴가하면 해변, 해변하면 비키니인데요. 또 비키니 하면 찰록한 허리와 네, 매끈한 복근 아니겠어요? 11접근. 네, 사실 비키니 몸이 바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. 정석대로라면 2달에서 3달, 그리고 아니면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지 이쁜 복근을 만들 수 있는데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죠. 한 2-3일 전부터 비키니 한번 보고 한숨 쉬고, 저 복부 보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죠. 네,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. 한 달 전부터 하는 건 좀 무리고, 근데 하루 전 비키니 입는 순간에도 저를 따라서 복근 운동을 하면 되니까요. 정말 잘 오신 거예요. 네, 복근 운동을 하면서 더 나은 비키니 몸매를 뽐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키니 핏을 위한 복부 운동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준비 운동부터 바로 갈게요. 옆구리 운동이고요.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더 넓게 서주시고, 네, 오른발로 힘을 주면서 왼팔을 사선으로 갈 거예요. 네, 옆구리 운동이기 때문에 옆구리 쪽에 힘을 좀 더 느끼시면서 하셔야겠죠? 네,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사선으로, 네, 오른발을 밀면서, 네, 오른팔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때 내려오실 때는 스쿼트 자세보다 좀 더 가볍게 무릎을 이렇게 내리셨다가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후 내렸다가 후 내렸다가 후. 네, 벌써 2번 했고요. 3번 더 해볼게요. 내렸다가 후 후. 넷 넷 다섯. 네, 이렇게 저는 5번 했고요. 여러분들은 이거 준비 운동으로 총 10번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하면 옆구리 쪽에 좀 더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